우선 왕래. 내가 그러면 내가 읽는 공능 무석임 별의별 게 다 있네. 나 지금 찾고 있어. 아, 대비명 찾았다. 그러면은 봐봐. 그래서 쭉 가면 대비명 저기 가면 되잖아. 오케이. 입력 완료. 아,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 장희빈묘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귀신이 있다. 장희빈이냐? 정말 춤을 추느냐? 그 계담을 보러 온 거잖아. 그치? 그 전설은, 그니까 그 괴담들은 아마 아닐 거야. 명릉. 명륵은 직접 네이버에 쳐봐요. 지금 나한테 묻지 말고. 제 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이래. 이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. 오, 여기가 그러면 이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. 왕이 걸었던. 아, 걸어야지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, 왕이 이렇게 걸어갔구나. 어, 왕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아. 자, 아, 앞에 석탑으로 다 지키는구나. 아, 왕의 무덤들에, 그래가지고 왕의 무덤들에 석탑 같은 게 많은 거구나. 이제 이해가 갔어. 그런 거였구나. 근데 이런 왕릉에, 이런 수많은 왕릉 사이에서 왜 그 희빈마마 장희빈묘는 왜 그럴까? 왜 악에 받쳐 그러고 있을까 궁금하네? 진짜 춤추고 있을까? 확실히 느낌 다르다. 뭔가 되게 안쓰럽긴 하다. 저 위에 있는 게 그거 아니야? 그 바위 틈 사이에 소나무, 뭐, 나무?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묘해. 어, 그러니까 나 지금 기분이, 난 되게 막 악에 받친 막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그냥 슬픈데? 뭐 춤을 추고 있다 그런 것보다 나는, 나도 지금 보여지는 거는 딱히 그렇게 없어요. 근데 그냥 느껴지는 게 되게 슬픈데? 되게 한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 되게 고요하네. 진짜 생각보다 되게 고요한데? 뭔가 적적한데 왜 그러지? 내가 생각한 그건 아닌데 완전히? 너무 다른데? 반대인데? 사약을 먹고
죽었잖아. 어찌 됐든 뭐 예전에는 악에 받쳐서 뭐 그런 행동을 했다 하지만 막 춤추고 있다 막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히빈마마가 막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어.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춤을 추는 걸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거든 나는. 근데 그게 아니네.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소문을 일단 얘기를 해보자. 일단 소문이 그거잖아. 장희빈 묘 앞에서 절을 올린다. 묘 앞에서 춤을 춘다. 봉학춤을 춘다. 묘 앞에서 돌을 던진다. 이 세 가지의 뭐 전설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 돌을 던지거나 춤을 추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.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좋고 괜히 여기 묘는 건들면 안 될 곳이네. 다른 왕이랑 되게 달라. 내가 아까 한번 대왕릉을 들렸다 왔잖아. 왕릉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그냥 편해. 그냥 느낌도 편하고 뭐 되게 그냥 좋았거든? 뭔가 따뜻하고. 근데 여기 올라오면 음산한 것도 음산한 건 되게 촉촉해요. 되게 촉촉하고 기운도 센데 그냥 뭔가 슬프다고 해야 되나? 내가 생각했던 그 괴담이 아니네. 그 괴담이 아니야. 이 예쁜 거 보자. 와, 풀맥스다. 이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진짜로. 핸드폰을 지금 일부러 멀리 하고 있어. 여기서 뭐 휘파람을 불거나 그런 건 안 할 거예요. 여기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. 아,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달라가지고 내가 뭘 못하겠다. 여기 기운이 약해. 한 3칸? 되게 희미해. 근데 이쪽으로 향하면은 전파가 세. 심지어 지금 시간이 오후 낮 시간대야. 낮 시간. 낮 시간대인데 이 정도면 아예 다 한 거지. 자, 히빈마마 안녕하세요. 슬픈 이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가까이로 못 가니까. 여기까지만 가까이로 못 가니까 답답하다. 히빈마마 안녕하세요. 슬픈 이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가까이로 못 가니까. 히빈마마 왜 이렇게 슬프고 슬프게 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많이 억울하신가요?
여기까지 녹음할게요. 다이빙 마마 왜 이렇게 슬프고 슬프게 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많이 억울하신가요? 이빈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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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닫는다. 어 뭐야 저거 왜라고 한 거 아니야 또? 저번에도 왜라고 한 거 아니야? 그게? 이빈마마 대답해 줄 수 있어요? 아 너무 짧다. 이빈마마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. 많이 서러우세요? 많이 서러우세요? 잠깐만 이거 좀 줄여야겠다. 이빈마마 네 대답이 쉽지가 않네. 이빈마마 잠깐 대답이 쉽지가 않아. 이빈마마 요 앞에 계시나요? 이빈마마 제가 와 있는 게 귀찮은 건가요? 이빈마마 억울해서 서럽고 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? 대답이 힘든데? 이빈마마 이빈마마 아, 확실히 소통이 힘들다. 희빈마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? 지금 앞에 계신 분은 희빈마마가 맞습니까? 마마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? 앞에 계신 분은 희빈마마입니까? 다른 분입니까?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혹시 약을 먹고 돌아가셨나요? 약을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? 당신은 희빈마마가 아닙니까? 희빈마마? 갈게요 그럼. 그 일단 제가 오늘 장희빈 묘를 가면은 춤을 추고 있다는 전설과 계담 그리고 세 가지의 의문점 그 전설들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서 해가지고 딱 그렇게 좋은 일은 못 받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좀 막 악에 바치고 이런 것보다 되게 좀 슬펐어요. 슬프고 음기는 쎄. 확실히 기운은 센데 적적하고 좀 슬픈 감정을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. 좀 많이 좀 달라요.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희빈의 괴담 막 악에 바쳤다 악녀다
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.